1987년 전라남도의 3대 항구 도시 중 하나로 개항하면서 항구 도시로 발전해온 곳 목포. 호남선이 끝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 교통의 시발점 역할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목포시는 소비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지만 팬데믹 코로나 전국을 거치며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여수, 광양, 순천, 나주에 이어 목포는 전남 5대 도시 중 경제 지표상 5위 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재정 자립도, 지방 재정 자주도는 꼴찌인 5위고, 인구 감소율, 인구 고령화 속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포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 감축 원칙에 따라 목포시 세입의 30%를 차지하는 교부세 중 500억 원이 올해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도 줄어들면서 2024년도 세입은 작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포시는 공약 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할 매우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고모,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 씨를 지칭하는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전 의원이 조카 등 친인척이 전남 목포시 내에 주택을 무더기 구매한 것에 대해 SNS 등에 나도 손혜원 같은 고모를 두고 싶다, 손혜원 조카가 되고 싶다, 진짜 좋은 고모야 등의 의견이 줄을 이으며 이력 국민 고모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손혜원 전 의원은 서울 중구 명동 태생입니다. 즉 서울이 고향인 셈입니다. 성씨도 밀양손씨인데다가 지역구도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목포에 살고 있을까요? 현재 일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는 목포 구도심을 살리는 목포의 은인으로 손혜원 전 의원을 이미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최근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시 예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메모드급 사업인데 그 중심에 손혜원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제보를 탐사저널 원취재팀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목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시내버스 준공용제를 하는데도 2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남 재정자립도 꼴찌인 목포시 재정상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무런 전통적 기반도 없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에 짓겠다는 겁니다. 급기야 목포 시민들은 재정 규모도 크지 않는 목포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나전칠기 박물관이 과연 필요한가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경상남도 통영이 역사적으로 통제형 공방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도시입니다. 굳이 공방과 도공이 많았던 지역을 꼽자면 거제시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통영이나 거제나 모두 경상남도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목포에 어떤 역사적 근거도 배경도 없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시에서 짓고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해당 나전칠기 박물관에 전시할 작품들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구심이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때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박물관을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곳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목포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 100억 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사업 평가 자료는 보기 힘들며 관광 효과가 클 거라는
모호한 주장만 눈에 띄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손 전 의원과 박홍률 현 목포시장의 선거 커넥션으로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정치적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비판에 대해 손혜원 전 의원 측은 목포 토착 기득권 세력에 시기하는 목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둔칠기 박물관의 목포시 기증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눈에 띄입니다. 목포 구도심 재생의 은인으로 알려진 손혜원 전 의원은 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손 전 의원에게 목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2023년 5월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시에 나전칠기 등 50억 원 상당의 기증을 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목포시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측과 근현대 나전칠기 컬렉션 기증식을 갖고 손 전 의원과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으로부터 나전칠기 작품과 건물, 토지를 무상 기증받는다고 발표합니다. 이 기증은 근현대 나전칠기 컬렉션으로 233점의 작품과 토지 및 건물 9필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고 김봉룡 선생과 김태희 선생을 포함한 근현대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손혜원 의원의 기증품에 대해 감정평가와 공유재산심의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손혜원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도 근대 역사거리 내에 매입한 토지와 근대 건축물을 목포시가 향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 소유의 문화재를 목포시를 위해 무상 기증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이 기증품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을 목포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 측이 목포시에 박물관 건립을 위해 요구한 사안은 첫째,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박물관 부지 건립을 위한 창성장 포함 일대 주변의 부동산을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 예산은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역시 손 전 의원이 문체부 관광위 간사 시절에 차명으로 매입한 근처의 부동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요구사항은 손혜원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에서 박물관의 영구적인 독점 운영권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교롭게도 손혜원 전 의원에게는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에 이미 통영에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증식시킨 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통영의 땅을 사놓고 문화재 보호, 도시 재생을 주장하며 국비 투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란 비난이 언론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손 전 의원은 관광벨트 지정에 대해 통영시가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감 의제로 채택하고 통영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통영 관광벨트 지정을 압박한 적이 있고 그 결과 본인 보유의 땅과 건물 근처가 관광벨트로 지정된 진적이 있어 문화와 국가기관을 이용한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손 전 의원은 목포에도 땅을 보유했고 이는 관광벨트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전칠기의 본고장인 경남 통영에서 나전장인 두 명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통영에서 두 명의 나전장 보유자가 동시에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의 대표 공예품인 나전은 나전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조선 통제영 12공방의 역사와 함께 경남 통영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전 7기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최근 장인 두 명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바로 장철영, 박재성 장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나전 7기로 유명한 도시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400년간 나전 7기 전통 공예를 가장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2023년 통영은 국가무형문화재인 나전장 두 명을 동시에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나전 7기는 통영과 달리 목포에서는 나전 7기 관련 기반을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했다는 나전 7기를 전시하고 복원할 공간도 찾는 데 애를 먹었기에 목포가 과연 나전 7기 박물관을 건립할 만한 곳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손혜원 전 의원은 통영에 이어 이번에는 목포, 그것도 원도심을 나전 7기 박물관을 추진할 장소로 택했을까? 목포에서 손 전 의원은 노후되어 재개발 가능성이 큰 목포의 원도심에 주목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은 일제시대 적산가옥을 포함 근대의 건물과 문화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관광발트로 주목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죽어가는 이미지가 강하던 목포 구도심을 근대 문화와 함께 되살린다는 명분으로 나전 7기 박물관을 결합한다면 중앙정부와 목포시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영 부동산 투기 의혹건부터 손 전 의원의 문화 투기 의혹을 취재 중이던 한 공중파에서 다음과 같은 방송을 보도하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자, 지난 1890년대 개항한 목포는 일제시대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난해 정부가 이런 건물들을 보존하겠다면서 목포의 1.5km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뭐 개별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아니라 거리 전체가 문화재가 된 건 목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복원하고 또 보존하는 데 앞으로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 문화유산 이렇게 지키는 거야 당연히 뭐 좋은 일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한 국회의원이 등장합니다.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당시 야권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손혜원 의원을 비난하면서 나경원 전 대표 등이 대거 목포까지 내려와 현지 답사로 이슈 몰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역시 본인이 차명 구매한 부동산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감행하며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었는데 해명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차명 거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 이후 3년여 동안 질의한 언론 공방과 재판 결과 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부동산 투기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인들의 차명으로 목포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부분은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 1천만 원의 유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족 단위로 목포 여행을 하며 손 전 의원을 적극 응원하였고 이로 인해 목포의 원도심이 활기를 얻어 손혜원식 도신재생 효과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목포 원도심 재생의 은인이라는 이야기도 지지자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과는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입한 열린민주당 소속의 박홍률 씨를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총괄위원장을 맡아 박홍률 씨를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나왔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약 30년간 공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박홍률 시장은 당시 목포의 은인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칭송받던 손혜원 전 의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를 4.8%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결국 목포시장에 당선됩니다. 이 과정에서 박홍용 후보는 손혜원이 관광 분야에서는 김대중 선생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발언을 해 지역 내에서 큰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목포시장에 당선된 지 1년 만인 2023년 5월에 손 전 의원 측과 나전 7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을 공식화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손혜원 전 의원이 이에 화답하듯 개인 소유의 작품들을 목포시에 기증 전시하며 자신이 기증한 나전 7기 작품들을 전시하고 보관할 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박물관 건립에 본격 착수할 것을 조명합니다. 이에 탐사전을 원해서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근무했던 전 공무원인 제보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그 실제로 특별 전시회를 했다고 하면은 시의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 1, 2년 가까이 목포에서 손혜원 씨 관련된 나전치기 관련해서 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6월 정도에 그 나전칠기 특별 전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서, 목포시에서 의회에다가 2억 6천을 아마 그 저기 예산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저기 삭감이 좀 되고 해서 1억 8천 정도로 해서 특별 전시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 특별 전시회는 어떻게 잘 끝났나요? 언제 진행됐나요? 그게 아마 목포 그 저 전국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원래 12월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월까지 아마 연장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 좀 관람객들이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아까 제보자의 말씀에 의하자면은 손혜원 씨의 추종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대거 전국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인가요? 예, 그게 말이죠. 그 원래 그쪽에 일부 그 전시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비교적. 근데 물론 이제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 나전칠기를 보는 것보다 손혜원 씨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들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손혜원 씨의 어떤 손혜원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 뭐 손혜원 씨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 불러서 왔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궁극적인 목표는 손혜원 씨가 목포에다가 나전치기 관련된 박물관을 짓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거를 본인의 땅에 본인의 건물에 본인이 박물관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어달라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죠. 원래는 이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박물관을 지어서 그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약속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지금은 그 기증만 하겠다라고 해서 나전치기가 일부가 기증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목포시에서는 이 나전칠기를 보관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런 그 박물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손혜원 쪽에서는 목포시에다 그 공을 넘겨버린 거죠. 문제는 박물관 건립 방식과 소요 예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 전 의원 측이 박물관 건립에 내건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손혜원이 기증한 작품을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으니 구도심의 부동산을 시가 매입해달라. 그리고 박물관 운영은 손혜원 측이 영구적으로 맡게 해달라입니다. 둘 다 논란이 될 만한 조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절입도가 낮은 목포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건립비와 향후 관리 비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영과 달리 목포는
국가무형문화재인 나전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전측이 관련한 기반이 거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손 전 의원의 선의로 나전칠기를 시에 기증한다 하더라도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목포시는 부족한 땅 문제를 손 전 의원으로부터 땅을 기증받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손 전 의원이 기증한 땅 주변을 혈세로 추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사비까지 계산을 하면 약 100억 원의 시 예산과 나랏돈이 박물관 건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 토지를 구매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면 비용은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200억 원이 훌쩍 넘어서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초대형 메모드급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포시 일각에서는 전례가 없는 막대한 공공 예산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개인 박물관을 건축하는 꼴이라는 자수 섞인 비판과 건립 후에도 막대한 관리 비용을 계속 시에서 보조하는 다른 지자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면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은 뭐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목포 시민들은 사실 뭐 지금 현재 나전칠기에 대해서 뭐 목포시가 어떤 뭐 비용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판단을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겠지만 아마도 목포 시민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목포시에서 나전칠기가 나전칠기로 인해서 그런 그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알게 되면 그러면은 아마도 상당히 시민들은 아마 반대가 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전칠기가 과연 목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참 이게 목포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문화재 예술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문화연대는 지난 1월 16일 성명을 내고 목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지방채 26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100억 원이 넘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손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목포시가 전시 보관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나전칠기를 떠안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아직 건립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예산을 밝히기 힘들지만 100억 원이라면 연간 예산이 1조 원에 달하는 목포시 재정상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 전 의원의 기증 작품이 예술성 가치가 뛰어나 박물관을 지으면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와 시의회에서는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3년 기준 18.7%로 매우 낮아 8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목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약 21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안 된다는 목포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손 전 의원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중심으로 목포의 근대유산 가치를 살리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박물관 조성비는 국비로, 운영비는 입장료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손익에 대해서는 손 전 의원도 목포시도 아직 정확한 사업성 평가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전칠기 박물관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광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면 왜 나전칠기의 도시 통영에서 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조건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을까요? 사업성과 관광 효과는 진짜 있는 걸까요? 손 전 의원은
박물관 건립만 욕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손 전 의원은 박물관 운영권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조건을 내밀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나전칠기는 목포시에 기증하겠지만 이를 전시할 박물관을 나랏돈으로 짓고 그 운영관리는 직접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느 지자체의 박물관들처럼 결국 운영관리비 적자가 나면 목포시가 그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박홍렬 목포시장과 손 전 의원은 이때부터 정치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 목포시가 손해원을 위해 박물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박홍렬 시장의 당선에 총력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당선될 때 손 전 의원은 박 시장의 당선 축하 자리에 부인과 함께 나란히 서서 축하 화환을 목에 건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왜 필사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것일까? 혹시 선거를 도운 대가로 박물관 건립을 받겠다는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씨와 현 시장과의 어떤 커넥션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알만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 나전칠기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나전칠기를 손혜원 씨가 그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의 어떤 내역을 보면은 사실 그 손혜원 씨가 지금 그 전에 그 다른 그 서울 등지에서 그 저기 전시를 했던 그 좀 약간 그 값이 나가는 비싼 이런 나전칠기 공예품은 이번 그 기증품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 기증을 하면서 목포시에서 그 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비싼 그 값이 나가는 그런 그 공예품은 추후로 해서 그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참 이상한 게 이왕 어차피 그 나전칠기 본인이 사랑하는 나전칠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보여주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기증을 할 때 이걸 다 같이 기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비싼 값이 나가는 기증품은 놔두고 일반적인 기증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나중에 어떤 뜻이 있지 않나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이 목포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전칠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그 과정 자체도 나전칠기 기증을 하고 나서 이후에 행정적 절차가 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저 정리가 되고 나서 기증을 받아야 이게 맞는데 이런 과정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박홍렬 시장과 손혜원 씨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 전 의원과 박 시장의 커넥션이 의심가는 사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에서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라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그 회사는 목포시 관할 초중고 학교 급식에 빵을 납품하는 사업권을 따내려고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손 전 의원과 박홍렬 시장의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의혹을 받은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사보라는 시민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준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사로 등재되는 등
손 전 의원과 가까운 이들이 줄줄이 이사 명부에 올라간 점도 손 전 의원이 목포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정치 유튜버들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등도 자주 목포를 찾아 손 전 의원과 친밀감을 과시했고 작년 6월에는 김모, 최모 유튜브 정치 평론가들과 함께 목포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올 총선을 겨냥한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사모는 손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신당의 핵심 조직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2023년 12월 총회 뒤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갈등 속에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의 주주였던 준지 씨는 제명되기도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을 위한 독자 신당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현재 구속되어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내세운 이른바 송영길 신당을 통해 오는 4월 22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치혁신당으로 이름을 정한 송영길 신당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만든 정권 퇴진당과 협력해 22대 총선에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에게 목포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죽어가는 구도심이 안타까워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보려고 애쓰는 곳이었을까? 아니면 통영에서 들었던 비난처럼 목포에 땅을 사놓고 문화재 보호, 도시재생을 주장하며 국비 투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위한 장소였을까요? 목포시장 박국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탐사전화원 취재팀은 목포로 달려가 박국률 시장을 직접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탐사 전어론 취재팀은 목포시의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담당관에게 해당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나전칠기 박물관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공청회 하셨고. 야, 처음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네. 간단히요. 네. 공청회 후에 이제 심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설문조사 결과 이제 90% 정도 이렇게 찬성하시는 걸로, 응답자는 4,500명 정도 중에서 90%가 찬성하셨고, 이제 박물관 부지로는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어디야?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갓바위? 예, 예, 갓바위. 예. 그니까 55%로 가장 높았거든요. 가장 소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이걸로, 나는 지금 박물관으로 세워진 예산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체부에 설립 타당 사전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게 통과하면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국토비를 신청하는 절차로. 그럼 200억, 500억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희 시에서 공식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뭐 부지 뭐냐 부지 매입비, 건축비 이런 건 나온 적이, 공식적으로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목포라는 도시가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박물관이 참 많아요. 예.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님 박물관도 있고, 어떻게도 보면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박물관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나전칠기가 저번에 공청회 때 저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전칠기가 목포하고의 어떤 연관성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전칠기 하면 통영인 이쪽인데, 갑자기 목포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든다? 네. 아, 뭐,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최소 예산 지금 200억 얘기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이고, 저기.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신데. 네. 그럼 얼마로 줘요? 예? 네? 아, 여기 한 여기 1,000만 원으로 돼요? 아, 그건 아니지만, 일단 후보지가 내부, 그때 공청에서 지어져 있어서 리모델링만으로도 가능한 데도 있고, 아니면 신축해야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은 다 받아야 된다? 예, 네. 국토비를 최대한 좀 받아야죠. 탐사 전호론 취재팀은 이번에는 목포시의회 정의당 소속 백동규 위원장에게 손혜원 전 의원과 목포 박홍률 시장 간의 일명 나전칠기 박물관 커넥션 의혹에 대해 질문해봤습니다. 그 처음에 그 손 전 의원이 여기 목포를 뭐 구도심을 재생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여론이 어땠었나요? 저 이 목포 시민의 여론? 뭐 그런 거. 그때 당시에 손 전 의원이 원도시청에 건물을 사들인다. 그리고 이제 본인 명의로도 사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명의로도 산다 이런 소문이 쑥 돌았어요. 처음에 뭐 이쪽 뭐 도시재정을 하겠다, 뭐 자기 뭐 잘 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이 그런 소문이 한번 쭉 하면 설마 뭔 일로 이쪽에 사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사실로 밝혀지고 막 이랬었죠 사실로.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 계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워낙 그쪽이 원도심 쪽이 오래다 보니까,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개발 심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주민들도 좀,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포 지역에서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실은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영향이 나오면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들이 거의 중단되고 이런 것들도 발생을 실질적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론이 썩 좋지만은 않았죠. 사실은 처음에도 처음에도 그 구도심을 재개발하든지 뭐 좀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는 있었는데 그 명분은 있는 건데 뭐 그 동의는 하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 뭐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론이 아주 좋지만 않았다 처음에도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뭐 빵은 진무한다 뭐 그런 업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박홍률 시장 당선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전칠기 박물관 이렇게 이슈가 이어지면서 비판 지점이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왔을 때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목포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 아니라 구도심 재생하러 왔다고 명분을 세웠는데 일련의 어떤 행동들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위원장님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본인 스스로도 언론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다 기부를 다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산 가치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다 다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난 과정을 보면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실은 많이 실망도 하고 아 손혜원 전 의원이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그런 것들 좀 더 알아가는 과정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은 그쪽 지역이 2010년도부터 사실 영역을 통해서 이제 원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되기 전부터 해서 영역을 통해서 적상 가구 이런 부분들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통해서 했어요. 그 전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영역 회사에서 그때 이제 민선 6기였죠 정용도 시장 때 그런 영역들 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존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때도 쭉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했었으면 굉장히 그때 당시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에 근대유산의 좋은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건 사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럼 여론이 초반에도 좀 아주 좋지만 않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늘었을 거고 그 명분하고 좀 다르구나 라는 여론이 좀 더 퍼졌겠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론이 그 뭐 이전처럼 막
100% 찬성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항상 손혜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도 막 동영상 회의에서 막 얘기도 하고 막 하던데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의구심 갖게 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박홍준 시장하고 손혜원 의원 관계 뭐 정확한 팩트가 둘만 알겠지만 이게 저도 갑자기 너무 많이 도와주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무소속인데 이겼잖아요. 2022년 네. 6.1 지방선거에서 네. 만약에 손 의원을 뭐 가정법이긴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박 시장의 당선 확률이 있었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글쎄요. 그냥 선거 결과는 좀 결과는 좀 결과지만 그 과장에 본다면 글쎄 제가 봤을 땐 손 전 의원이 지지를 해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을까?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전 시장에 대한 반감 여론이 좀 많이 있어. 김종식 시장. 네. 시장에 대한 비판의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지역위원장이 김원희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하는 뭐 아예 등선 자체를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탈당하고 나가고 지역의 그때 당시 여론이 사실은 반민주당 여론이 좀 강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 같이 손을 들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는 좀 있었겠죠. 플러스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박홍률 시장이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아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좀 반대하는 흐름도 있어서 손 전 의원이 없었으면 당선이 안 될 사람이 된 건 아닐 텐데 물론 당선에 뭐 홍보 전문가고 하니까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손 전 의원이 박홍준 시장을 도와준 이유 어차피 추론이지만 그 뭐 주요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돌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하고의 대립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까지 좀 강했고 그래갖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박지원 의원이 나오면 자기가 출마를 해서 무조건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가지고 막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살 정도로 박지원 전 의원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던 문제가 있었던데 그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뭐 박지원에 대한 견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측근이면 어떤 목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추진하는데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으니까 행정 권력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설문 있잖아요 제가 저희가 못 보고 와서 좀 그런데 아까 시 관계자 만나고 왔는데 90% 찬성이다. 네, 찬성 9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지의 문항을 보면 이거는 찬성 쪽으로 그러니까 그 문항,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목포 시민들이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찬성한다고 보는 건 좀 무리다. 그럼요. 있고. 네, 설문조사를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설문조사도 어떤 문구로 해서 어떻게 순서를 정하냐에 따라서 뭐 앞뒤가 바뀌어서 뭐 포테지가 달라지듯이 설문조사로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팩트가 어디에 있고 이 팩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사실은 나전칠기 박물관 홍보하는 쪽으로 쭉 설문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렇게 하고 또는 쭉 해갖고 그러면 장소가 이런 장소가 좀 있는데 이런 장소가 좋습니까? 저런 장소가 좋습니까?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막판에 그러면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팩트 있게 나전칠기 박물관이 뭐 세워지면 뭐 목포에가 예산이 얼마 정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나전칠기 박물관이 목포 지역에 어느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여론조사를 정확히 하려면은 요점은 좋을 것 같은데 건립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예상된다. 양쪽을 다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신가를 물어야 되는데 해야죠. 근데 이쪽에선 그냥 뭐 지금 당장 뭐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수학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긴 좋으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학을 공부하면 국어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수학 공부하면 어때요? 당연히 다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90% 나왔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목포시 당국에서는 그 추진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의 여론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 물론 이제 본인들 의도하고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이론은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오래 위원장님 계셨을 테니까 어떤 뭐 박물관이든 아니면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첫 제안 뭐 이렇게 여론이 모아져야지 이게 사회적 의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제가 취재한 결과는 나전철기 박물관은 박홍준 시장이 제안 처음 얘기를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얘기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의회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정책적인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뭐 2024년도에 신적으로 진행될 사업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정 연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 보고 때나 또는 예산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의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앞뒤가 안 맞게 사실은 뭐 먼저 기증식 기증회박식 먼저 진행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나중에 관련돼서 수당고를 또 해야 된다고 예산을 또 올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면 다 앞뒤가 안 맞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의회에서 제동을 걸는 거죠 사실은. 아니 사실은 나전칠기 박물관이 목포 시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목포 시 재정상으로 보면 재정 사립도 낮고 그리고 지금 지방 교부세도 통일없이 부족하게 내려오고 이후에 저희들이 목포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기에 나르치기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하고 시민들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책정을 좀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더 큽니다. 탐사 전호론 취재팀은 별탈 없이 잘 살아왔던 목포 구도심 상인의 말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구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겪고 있는 한 상인은 취재팀에게 이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손혜원이 오시기 전후가 전에는 이제 목포에서 조금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가지 말라고 약간 기피하는 동네 느낌도 있었고 솔직히 올 만한 이유가 없던 지역인데 이제 의원님 오시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름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활력이 뛰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이제 여기 주민들의 이제 기대지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월세라든가 이제 건물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신시가지랑 월세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굳이 이 동네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못 찾고 목포시에서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그 법을 또 악용을 해요. 이제 월세 절반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도 없어서 끊길 때도 있고 기간이 2년으로 짧고 또 이제 두 배를 주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 배 올려도 절반을 지원받기 때문에 두 배를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월세를.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더 똑같은데 지원을 2년밖에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제 창업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 청년들이 실제로는 창업을 못하고 또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게 이제 창업을 못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옛날 느낌이라서 좋긴 좋지만 막상 할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방문율이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목포에 또 하나의 컨텐츠가 생긴다, 볼거리가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게 이제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소수인 거고 대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왜 저 많은 거금을 들여도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 투자하고 목포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가는 목포인데
그거에 대한 뭐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하나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보면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말하신 것처럼 개인이 기증한 건데 이걸 뭔가 공적으로 넓게 크게 펼친다는 게 예산이 조금 되면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비판이 많고 이 동네 분들은 또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게 뭔가 손혜원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분이 이제 여기다가 원래는 글 달아뒀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근데 당연히 이 동네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어른들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제 딴 데다가 하시나니까 엄청 배신감도 많이 느끼시고 이 동네에다 하나의 컨텐츠를 해줘야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의 책임감 여부긴 한데 본인이 약간 이 동네를 알려셨으면 좀 끝까지 책임져주길 바라시는 게 어른들의 약간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다가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들 서운해하셨죠. 직접 오셔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저희 가게에서 그러니까요. 구도심에 그 나전층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줄 알았는데 하나의 콘텐츠가 추가되는 거니까 지금은 저희 갓바위 그 부지로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 구도심 분들은 조금 실망도 하고 원래 한 얘기랑 좀 다르네 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 잘 몰랐고 나전층이 잘 몰랐는데 어른들이 여기 오셔서 자주 말씀하시다면 알게 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도 가게에다 얽매여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셔서 많은 정보를 듣는 게 많아가지고 좀 저도 그렇게 듣고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목포 사람들은 다 아는 약간 박물관이나 이런 게 지어지는 동네는 맞는데 실제로 거기에 방문율은 엄청 낮거든요. 왜냐면 굳이 따고 가야 될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차 타고 옮겨야 되고 그 뒤에는 그냥 갓바위 거기는 뭔가 도보로 이동이나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 바쁜 일정으로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박홍률 목포시장을 취재팀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낮은 시간 좀 생뚱맞아서 시장님 말씀은 시민을 위한 적합한 사업이다? 그렇죠. 거기에도 뭐 개인의 신속한 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공통 공예 시장님이 그러시면 숙소와 관련된 공약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숙소가 돼서 나온 공약이나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공약 아니고 새롭게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반대도 상당히 많잖아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케이블카로 상업적으로 만들듯이 그것도 커넥션도 우리 목포의 관광의 벌거리를 위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을 대가로 손혜원이랑 거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 선거 전에 있었던 전혀 선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선출 사건하고도 상관없고 전혀 아니고 오롯이 목포 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결정이다. 오케이. 최근 탐사전을 오는 제2의 국정농단 특정 보도를 시리즈로 보도하면서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국가에서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권력자가 사놓은 땅 쪽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또는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다란 의혹 보도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비난하는 방송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과 싸우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방법이 정작 그 일가가 돈을 버는 방법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요? 손혜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겐 고모이자 목포의 은인으로 보이지만 정작 목포 시민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여겨질지 의문입니다. 여보세요? 아, 위원님, 열린공감TV입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 받기 좀 곤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디 지금 목포에... 목포시와 손 전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그 어떤 커넥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사진. 바로 목포시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외부에서 이렇게 손 전 의원을 은밀히 만나 지도 같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상세히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이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 해명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안을 앞세우지만 지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어느 언론의 지적처럼 미리 땅을 사놓고 문화재 보호, 도시재생을 주장하며
국비 투입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닷컴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향해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 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